네, 안녕하세요. 2019년 수능 특강의 11강 빈칸 추론의 9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의 스스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게 높은 사람과 자신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여러 층 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학생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비교대조 유형. 맨 마지막 in short, 즉으로 끝나면서 putting all yourself once in one basket. 보통 이런 얘기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왜냐면 그러면 다 넘어질 경우에는 다 깨지는 거니까. 그런데 요거를 약간 변형해서 self egg, 스스로의 자긍심이나 자기에 관한 뭐 정체성을 다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빈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동사 1, 2, 3, 4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하나 해석하겠습니다. 출발. Research suggests that P persons level of self complexity can have important consequences. 연구는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의 자기 복잡성의 어떤 사람의 레벨은 중요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나 사람들이 People are confronted with negative events, difficulties in a given life domain. 언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부정적인 사건이나 어려운 점에 직면되어질 때,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상관없는데 부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복잡성의 레벨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줄에 Imagine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노란색으로 칙한 이유, imagine이란 표현은 상상하다라는 표현이죠. 당연하게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imagine이라는 단어하고 guess. Let's take a look at 같은 표현은요. Let's take a look at 같은 표현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의 다른 표현입니다. 상상해 보자. 그럼 상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예시를 들겠다는 거죠. 빈칸에서의 예시의 강점, 어떤 거겠어요?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정답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Learning that, 네가 알게 됐죠. 중간고사에서 네가 못했다라고, 시험 잘못 봤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상상해 보자. 만약 당신이 You're some who is high in self-complexity, 복잡성에서 너무나 높은 학생이에요. That is, 그 말은 너는 너 자신을 In terms of the many, non-overlapping domain입니다. Non-overlapping. 단어가 좀 어렵게 생겼으니까 좀더 넓게 보면, overlap이란 단어가 있죠. overlap 된다. 내가 어떤 기억과 overlap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겹치다란 뜻이 overlap이에요. 근데 겹치지 않는 것이 non이 붙었으니까 겹치지 않은 도메인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고, 스키를 타는 사람이면서도 그리고 또 아주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글리라는 GLEE 요거는 미국 드라마 이름이에요. 글리의 엄청 열성적인 팬이야. 그럼 난 학생이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해. 뭐 동생이 나를 믿어. 그러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 엄청 잘한다 그랬어. 너 청소 참 잘하는구나. 막 이런 학생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못 봐도 괜찮은 거죠. 왜냐면 복잡성이 있으면 서로 겹치지 않는 거니까. The negativity that result from your poor exam grade. 점수가 낮은 거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은 is relatively constrained.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Affecting only how you feel about yourself as a student. 학생으로서 너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바에만 영향을 미치면서 분사 구문인 거죠. 문장이 지금 읽은 게요. if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정말 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잠시 후에 이 문장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구문 독해하겠습니다. 하지만 but 또한 노란색을 체크했죠. 이 문장의 정답의 근거로 예시로 첫 번째 예시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나오면서 두 예시를 대조한 유형이에요. 하지만 if you're low in self-complexity such that 너가 자기 복잡성에 있어서 낮아. 그러니까 절 별로 복잡하지 않은 거죠. Such that 어느 정도냐면 your identity as a student 너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겹치는 거죠. To great extent. Overlap with까지 같이 동사 중간에 나와 있는 to a great extent는
부사 엄청난 정도로 겹치게 되는데 few other identities you have 네가 갖고 있는 다른 정체성이랑 겹치는 거야. 내가 학생이면서도 뭐 학생회 회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 반에서 뭐 희망이기도 하고 뭐 부모님은 나를 아들이나 딸로 여기는 게 아니라 뭐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는 뭐 나쁜 거죠. 그리고 또 학원에서 막 기대하는 게 많고 공부와 다 연결돼 있다 이거야. 그럴 수 있죠. 진짜 우리가 사실 기분 나쁜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뭐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알고 말이야. 공부만 하는 걸로 알고 친척들이 와갖고 야 이번에 잘 봤냐? 대학 어디 갔냐?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죠? 제가 이제 강사지만 저도 친척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런 얘기 하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중2야. 그럼 무슨 얘기하지? 너 무슨 게임하냐? 되게 좋아요. 배그요. 막 되게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와 얘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한 시간 얘기하다가 예, 공부 얘기도 좀 할까? 그러면 아 막 그러지만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딱 와갖고 삼촌이 어? 강사잖아. 이 새끼 영어 해봐. A, B, C, D 새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너무 이렇게 겹쳐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려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 층이 아니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The negative associated with your poor exam grade 저기 associated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PP죠. 두 가지 근거. 얘가 연관시킬 수 없다. Associate는 뭐 Association 그러면 피팝의 마지막에 A가 FIFA에서 A가 Association 축구협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협회가 Associate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이야. 근데 부정적인 것이 뭘 연결시키겠어.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부정성인 거죠. 즉 나의 나쁜 성적과 관련된 부정적인 것은 자 밑줄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0% 동사 be likely to 찾아봤습니다. be likely to lower your evaluation of yourself 학생으로서의 너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as well as 병렬구조로 뒤를 보고 앞을 보면 뒤에 spill 이란 동사가 나와 있고 affect까지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spill over spill이 뭐예요? 엎지르다 affect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spill over니까 앞에 있는 그 성적에 대한 부정성이 spill over 그냥 후루룩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동사 원형이니까 is에 걸린 게 아니라 lower에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마 흘러넘칠 가능성이 높고 영향을 주는데 너가 다른 겹친다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네가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학생이고 또 집에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뭐 학원에서의 학생이고 이렇게 되지만 공부만 잘한다는 정체성 혹은 공부만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만 생각한다면 겹친다라고 하면 시험이 잘 안 나오잖아. 그러면 되게 슬퍼지는 거죠. 모든 면에서 다 비난받고 너 잘 봤니 시험 못 봤니 이런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근데 위에 있는 복잡화가 난 스스로 복잡해. 난 덕후이기도 하고 나는 아들 딸이기도 하고 뭐 드라마도 좋아하고 근데 시험을 못 봤지만 드라마 새로 나왔네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 이제 나쁜 그 계속 이 스트레스가 겹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putting all yourself eggs 아까 얘기했던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가 담는 것처럼 스스로의 자라고 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결국 빈칸할 수 있다. 1, 2, 3, 4, 5 중에 부정적인 걸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읽어보면요. Help organize memories orderly fashion. 오더에다 ly 붙었으니까 이거는 질서가 있는 방식이에요. 질서 있게 기억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2번 prevent 목적 from ing 목적을 하여금 ing 하지 못하도록 막다 예방하다.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others는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위에 있는 그 자 정체성 같은 거라고 대신 받는 대명사입니다. 즉 선택지 앞에 나와 있는 self x라고 하는 거니까 others는 다른 그 자아의 것들이라고 의역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막는다. 2번은 그런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 3번 정보를 기억하고 process 처리할 수 있는 것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 당연히
처리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건 맞겠지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었지. 왜냐하면 복잡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복잡하지 않은 자아, 한 가지의 자아만 갖고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비교했다는 면에서는 정보를 처리한다는 내용은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니까 3번으로 정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4번 버퍼링, 우리 알고 있는 버퍼링이죠. 버퍼가 무슨 뜻? 막아주다 혹은 중간에서 완충제다 라는 게 바로 버퍼링이거든요. 버퍼링 펑션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네가 위험을 만났을 때 버퍼링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 담으면 넘어지면 버퍼링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 깨지지 뭔 개소리야. 4번 틀렸지. 그래서 정답 5번 위협적이고 자기에 관련된 이벤트 사건들을 직면한 상태가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뭘 해야 되겠어? 취미도 가져야 되고 자기의 정체성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회사에서 뭐 승진을 못한다 할지라도 취미생활로 괜찮은 거예요. 난 달리기 잘해. 혹은 뭐 연애 잘해. 혹은 뭐 자기 가족들과 잘 시간을 지낼 수 있어. 그러면 거기 안에서 모든 게 이제 다 그 뭐랄까 한쪽이 문제가 생겨도 이쪽이 괜찮으니까 밸런스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전문직들에 있는 뭐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하는 사람이라든가 너무 한쪽에만 올인하는 사람은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인기가 떨어졌다든가 혹은 그 부상을 당해서 성적이 안 좋아졌다든가 그러면은 매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평생 모든 걸 올인했으니까.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 여러 가지 다층위의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맥락으로 숨어 있다. 정답은 5번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